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목요일 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교시 수업으로 이어갈게요. 최근에 저희 수업에서 함께하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인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 10시에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수업 시간 함께 가져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요, 딱 이것만 배우는 수업입니다. 진짜 수급이 들어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하는 수업인데요. 오늘도 오주성 수업 시간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이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을 해서 이슈보다 빨리 선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수업 시간입니다. 오은택 멘토님 나와 계시네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도 뵙잖아요. 네. 오늘은 약간 헤어스타일이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아봤죠? 연휴 때, 아,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많은 변화이긴 한데 네. 연휴 때 미용실에 가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3월을 또 시작하시면서 헤어스타일도 조금 다르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3월이잖아요. 학생분들께 또 좀 잔잔하게 인사부터 해주세요. 이제 산뜻한 거에 이어 잔잔하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어느덧 저희 같이 한 지 한 달이 이제 지났죠. 제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식 성공을 위해서 똑같은 기법. 다만 그 기법을 통해서 실제 공략한 종목들이 오늘도 시세를 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언제 매수 타점을 받았고 어떤 원리로 진입했는지 다소 부침이 있는 시장에서도 왜 이렇게 매번 신규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내는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3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 시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고민 많으신 학생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은택 멘토님의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을 나눠보신다 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 진짜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은 지금부터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눌러주시고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여섯 글자를 먼저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멘토님의 얼굴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고민되시는 종목 많으시잖아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먼저 강의를 들어볼 거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나갔는지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멘토님, 네. 3월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네.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강의 들어보기 전에도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3월 시장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3월 시장 전체를 네.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월 초다 보니까. 일단 네. 그림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봐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정도 극명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월장과 2월장 주도하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예요.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드려서 아실 거고 이 두 가지 VS로 칭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연관이 또 돼요. 이 부분만 오늘 시황으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고통 없이 물가 못 잡는다. 연준이 금리 6%까지 올릴 것이다. 또 금리 인상 상단을 열어놓는 그것도 6%까지. 이게 이런 타이틀은 우리 국내
그 원달러 환율을 오르게 하는 이슈고, 그 아래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가 최근 1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느 정도 리오프닝 개화 시기가 도래했고, 또 이제 3월엔 양회가 있고,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 수치로 증명되고 있어요. 11년 내 최고치를 찍었고,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견조한 확장 국면이 제조업 PMI에서 확인됐고, 중국 경기가 강하면 갈수록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또 우리나라 그 원화는 위안화 어느 정도 동조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아래에 맞추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또 하방 이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장 중에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 중에 시황을 쓰려고, 아, 원달러 환율이 1300 초반, 1400 2원 3원 이구나라고 쓰려고 했는데, 조금 길게 쓰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1310원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컸어요, 원달러 환율에. 그렇다 보니까 수급, 여기서도 티가 나는데, 오늘 코스피가 이제 코스닥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 이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주도하는 수급이 외국인이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만큼 외국인 수급 오늘 조금 더 그 코스피는 담았어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팔았다는 거.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수급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화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개인과 외국인, 이게 개인이 주황색, 외국인이 노란색인데 맞닿아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받는 흐름, 지금처럼 흐름이 나오면 어느 정도 비침이 있을 수 있다고, 이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좀 약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상방 하방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 우리 시장 좌지우지 되고 있다. 그 부분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그 코스피 차트를 여러 번 띄워드렸는데, 여기서는 좋은 관점을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이 지난번 상승 갭을 메우는 과정은 충분히 이제 중장기 추세를 잡는데 오히려 더 좋은 과정이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지난번에 상승 갭을 어느 정도 메우고 오늘 견조한 상승세 보였는데, 만약에 2390 그 이 갭 라인 하단을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그 밑에 갭까지는 우린 고려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되게 공략하는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 시점 이 노람선 부근에 있는 시기에 대부분 이제 기법을 적용해서 실제 공략한 종목들을 이제 그 수익률과 승률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이 상하방 제한적인 시기도 거쳤었고 이렇게 부침이 있던 시기도 거쳤었어요. 근데 실제 남은 수익을 보면 괜찮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괜찮은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예시 종목이 아니라 실제 톡방에서 지정가 얼마 얼마 이하로 실제 공략한 종목들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하는 거는 이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이 역망치 들어가 있는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의 결과가 어떤지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 되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공략 이후 고점 기준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BB테크가 뭐 156%를 기록했는데 고점 기준으로, 실제 이렇게 종목이 올라도 이런 수익률이라도 7,80%만 먹어도 진짜 잘한 거예요. 그만큼 고점 기준이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 코스닥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어느 정도 상하방 제한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때도 이런 승률, 수익률이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기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그 12월 누적 수익률 또 100% 이상 나왔고, 이제 손실분 다 상기한 수치라는 거. 그리고 1월도 200% 나왔고, 최근이 중요하겠죠. 제가 오면서도 오늘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검색식을 오픈해 드렸잖아요.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 검색식을 통해서 한 종목, DIT라는 종목을 실제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공략을 했어요. DIT라는 종목이 2월 15일 날 7,050원 이하로 진입을 했는데, 톡방에서 다 같이 들어간 종목인데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서 16.79% 고점 기준으로 그래도 실제 수익 남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법 강의도 드릴 거고 종목 상담도 드릴 건데 특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검색식 매매하시는데 유효한 검색식과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린 기법에 부합하는 종목도 딱 한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수치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물론 손실권 종목은 올라올 거니까 걱정되지 않는데 이 승률을 자꾸 이제 91%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 언젠가 이제 마음내가 되겠지만 그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그 몇백 가지 기법과 매매 전략이 있는데 그거 다 사용 못 하세요. 제가 오늘 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이제 경청을 해봤는데 새로운 기법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조금 이제 강의를 더 시간을 조금 올려달라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 의견은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할 거고 지금 오늘 시간만큼은 이 기법을 어떤 원리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떤 시점에 매수 타점을 잡는지 꼭 한번 같이 이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알아가셔서 홀로 매매하실 때도 이 기법을 통해서 저처럼 이제 좋은 승률과 수익률 나오는 종목들 많이 공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기법 자체는 차트 누구에게나 공평한 차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뉴스 기사나 리포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캔들과 이평선 거래량만 보실 줄 아시면 돼요. 보조지표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상위 20%의 그 스마트머니 수급만 포착하면 된다는 거. 증권사 리포트 이거 포트폴리오 계속 말씀드려요.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다는 거 실제 수익률과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량 줄이면서 눌림 이게 한 하루에 표현된 게 양망시형 캔들이라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자, 이 검색식 오픈해 드렸고 검색식에도 포착되고 기법에도 부합돼서 동시 만족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톡방에서 공략한 종목인데 오늘이에요. 오늘 특징주 DIT 삼성전자 전력 반도체 사업 진출 검토한다. 국내 유일 장비 개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패턴 이제 약간 지겨우시죠? 계속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이 시세를 내는 패턴 그리고 기사화되는 패턴이 너무나 비슷한 거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특징주가 붙고 종목명이 붙고 그 이후에 그 이유가 나오고 오늘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제 차트는 안 봐도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어느 정도 시세를 내고 상승 반납하긴 했는데 이때 동그라미가 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은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그레이드 된 제가 기법도 말씀드렸고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거래량 충분히 상회한 거래량 그리고 주입평선 위에 역망치가 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조금 지난 게 업그레이드예요. 정확하게 5일선과 20일선이 교차하는 구간에 다시 한번 역망치가 떴고 이때도 거래량이 수반됐었고 보이시죠 이제? 네. 어느 아 그러세요? 보여요. 아 갑자기 대답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검색식에도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 15일 7,050원 아래로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과 같이 공략을 했고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서 몇 거래일 안 됐는데 16%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이 기법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5일선과 21선 크로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여기 알려드리자면 뭐냐면 우리 22년도에 정말 증시가 부침이 컸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종목이든 AI나 로봇 섹터는 제외하고 너무나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정배열,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에 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 1월과 2월에 시세를 낸 종목들은. 근데 그게 아닌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역별 구간에 있을 거예요. 그 이평선 자체가. 근데 거기서 최초로 포착될 수 있는 이평선의 움직임은 뭐냐면 시세 전환을 하려고 모색하는구나. 시세 전환을 시도하는구나. 그게 단기 이평선이 5일선이 세력선,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1선을 뚫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캔들이 거래량이 실린 역망치가 떴다. 그러면 아,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시세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왔구나라고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포장을 해서 5일선과 21선 크로스하는 라인에 이렇게 기존의 기법에 부합하는 게 나오면 조금 더 시세가 오래가고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왜 5일선과 21선 크로스 라인을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잘 되네요.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예시 드릴 종목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제주 반도체 이런 타이틀 똑같은 패턴이에요. 특징주 붙고 타이틀 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단기에 뭐 고점 기준으로 29% 정도 수익을 준 종목인데 이때 조금 진한 노란색 보세요. 기존의 거래량을 갑자기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이거 최소 4, 50배는 될 거예요. 이 정도 소승 가면. 그리고 5일선과 21선 크로스. 아, 시세 전환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입질이 오는구나.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 된 기법.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들어왔고. 그럼 이 종목도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월 10일 날 4,250원 이 동그란 부분 약간의 눌림이 있을 때 4,250원에 실제 공략을 했고 단기에 고점 기준으로 29% 정도 수익을 얻었고 제가 이런 똑같은 패턴 매번 나오고 있어요. 새롭게 공략한 종목이.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똑같은 패턴. LG전자 로봇청소기 공동제조 전파 인증의 강세. 이런 이슈들이 종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와 있는 스마트폰 주요 수급들이 이런 호재성 기사를 띄운다고 그렇게 약간의 관점이 변화가 돼야 우리가 외인과 기관 스마트폰이 안 집니다. 이 종목도 보이시죠? 여튼 기존에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 터지면서 주요 평선 부근에 얘는 부근이죠. 크로스라인 아니고 영망치가 떴고 그 이후에 이 시점에 진입을 해서 얘도 17.5% 정도 수익이 나온 종목 실제.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데 이제 조금 쉬어 갈까요? 네. 어떻게? 네. 한번 쉬었다가 종목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학생분들 중에서 특징주의 DIT라는 종목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력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유일하게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DIT가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했던 이 모멘텀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종목을 2월 15일에 이미 접근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기준 으로 16%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오은택 멘토님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이 스마트머니를 미리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선취매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쉬운 매매법을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수급이 포착되어 있는 검색식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DIT도 오은택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수급 포착 검색식 안에 이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5일에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었었죠. 여러분들의 차트에도 이 수급 포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명 영상을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멘토님이 직접 만드신 설명 영상인데요. 이것만 보고 따라하시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차트에 이 종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지지난주에 관심주가 DIT였고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잖아요. 또 제2의 DIT가 될 수 있는 종목 멘토님이 직접 골라서 관심 종목 탑2 두 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 검색기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과 탑2 관심 종목 두 개를 무료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우주성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걸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 안에만 들어오셔야지 이 두 가지 종목과 검색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저희가 신성 델타테크도 체크를 해봤고 그동안 저희 수업에서 또 같이 다뤄봤던 종목들이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네. 톡방에서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오늘은 좀 경청을 했어요. 오. 휴일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실제 제가 이제 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좋은 기법, 어느 정도 쉽지만 좋은 손익비를 남기는 네. 기법도 충분히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포착된 종목들을 공략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수익도 실제 많이 남겨드리고 있고. 근데 역시나 네. 이데일리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으신 것 같아요. 오,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이 종목이든 뭐든 이제 보이시나 봐요. 오. 오늘 새롭게 들어간 종목이 이제 세 글자. 네. 근데 그 종목 차트를 보시더니 그 역망치 5일선과 20일선 크로스하는 걸 바로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오. 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네. 바로 오픈해드릴 종목.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조금 요구하시는 게 새로운 강의, 새로운 기법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수렴을 해드릴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배가 아픈 건 좀 그렇고 충분히 도움될 만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기법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걱정, 준비하고 그런, 계세요. 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그리고 또 조금 좀 마음이 조금 네. 아팠던 게 뭐냐면 네. 1, 2월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손실 종목으로 꽉 차 계셔서 이런 조금 좋은 수익 주는 종목들을 그냥 관망만 하셨다고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을 안 하다가 이제 요청을 드린 거였고 그러니까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 제가 이제 제 관점에 따라서 정확하게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벨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사화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런 호재성 이슈, 개별 이슈가 뜨면서 종목이 오르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하승인 거예요. 우리는 중고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과 기관, 스마트머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화성벨브라는 종목도 이 기존에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주요평선 위에 대놓고 역망치가 섰고 그러면 이것도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 바로 다음날 눌리는 구간에 5,700원 이하로 들어갔더니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일날 VIA가 발동되면서 12% 정도 수익률 남겨준 종목이고 그리고 JT 이것도 여러 번 실적 모멘텀으로 오른 종목인데 실적마저도 실적이라는 정보마저도 우리는 항상 후순위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보 이제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우리보다 어쨌든 훨씬 더 빨리 이런 좋은 호재성 이슈를 먼저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구조라는 거 계속 강조드려요. 근데 우리는 차트를 통해 그런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이때 터졌고 그리고 주요평선에 역망치가 섰고 그리고 다음날 안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다음날 진입을 해서 단기에 10% 정도 수익률을 얻었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짙은 노란색이 있는지 옅은 노란색이 있는지만 조금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래티어 이 종목도 단기간에 좋은 수익 준 종목이죠. 이건 안 읽을래요 이제 특징주 똑같으니까 패턴이 비슷하니까 이 그 내용만 조금씩 달라지고 AI 섹터인지 무슨 밸브 섹터인지 반도체 섹터인지에 따라서 이슈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차트는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 종목도 이게 작아 보여도 13배라는 거 계속 강조드려요. 13배가 터졌고 기존에 충분히 거래량을 상회했고 역망치가 예쁘게 섰고 이 종목은 바로 다음날 잡은 이유는 AI라는 큰 모멘텀이 시중에 모든 그 AI 섹터 종목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에도 수급 플레이에도 잡히고 모멘텀 플레이도 섞이니까 그럼 빨리 잡은 거예요. 매수 타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단기에 2월 7일 날 13,000원 아래로 진입한 건데 단기에 59% 정도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 남겼고 브레인즈 컴퍼니도 마찬가지예요. 안 읽어드릴 거예요. 똑같아요. 투킹주 뜨고 브레인즈 컴퍼니 뜨고 그 이유 떠요. 근데 차트가 중요하다는 거. 차트에는 우리가 이런 어느 정도 호재성 기사가 뜰 거. 이슈 전 선침해를 괜히 붙인 게 아닙니다. 이슈가 되기 전 이슈가 되는 건 이때죠.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얘를 끌어내릴 거예요. 이런 이슈가 뜨면 이때는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놓고 역망치가 뜨니까 바로 다음 날 8,150원 아래로 들어가서 10거래일도 안 돼서 78%라는 좋은 수익률 고점 기준으로 남겼고
그리고 오늘 제가 공략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상한가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보세요. 이런 종목들을 후행적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실제 공략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그 차트를 선행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서 기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놓쳤지만 오늘 상한가 간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종목도 이때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7배랑 3배 정도 될 거예요. 기존의 거래량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유평소 부근의 역막지가 두 번 섰고 그 이후에는 뭐 계단식 상승세를 보였는데 급등세가 나왔죠. 우리가 이런 호재성 이슈 미래컴퍼니 안 찾아봐도 됩니다. 왜냐? 차트에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또 그럼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중간에 따라잡는 이거 매물 때 이럴 때 하면은 중하수고 이럴 때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앞으로 당기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거래량 충분히 크게 터진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 크로스하는 구간에 예쁜 역망치가 섰고 놓쳤지만 충분히 기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종목도 트라이해볼 수 있었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셀바셀스케어는 네 번에 걸쳐 시그널을 줬는데 하나, 둘, 셋, 넷. 이 세 번째가 5일선과 20일선 교차하는 구간에 역망치가 선 모습, 그 이후에 대시세가 나왔는데 아쉽죠? 근데 시장의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 이 종목은 차백식 연구소라는 종목,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이고 실제 제가 이제 너튜브라는 곳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톡방에도 실제 그 매수가 드리면서 공략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한번 이제 타이틀 조금 볼까요? 아까 타이틀 같은 거 너무 이제 빠르게 지나왔으니까 특징주 차백신 연구소 차병원 AI 적용 암세포 공격 스마트 면역 세포 치료 기술 개발의 강세 보이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난번에 이제 기사에 의도가 들어간 뉘앙스가 들어간 자의적 해석이 들어간 그 타이틀을 루닛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틀을 조금 더 상세하게 가져와 봤는데 차백신 연구소 주가 계속 달릴까? 우리한테 물어보죠. 외국인과 기관 적극적인 매수는 언제? 우리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주가 들썩 차백신 연구소 파이프라인은 자문자답을 해요. 파이프라인을 물어보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정말 친절하죠. 이런 거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냥 팩트 전달에 그치는 기사와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예쁘게 치장하려고 하는 기사는 엄연히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이 종목에서 그게 보여가지고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호재성 기사, 뭔가 의도가 들어간 기사라는 거라서. 그리고 급등주 차백신 연구소 주가 21%로 상승 마감. 일단 차트 볼게요. 차트. 급등 전 선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법. 보시면 다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이상 1월 5일 날 진입했으니까 한 달 더 걸렸네요. 2월. 한 달 정도 1월, 2월. 조금 더 걸렸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보이시죠, 이제? 갑자기 거래량 터졌고 역망치가 두 번 예쁘게 섰고 그 이후에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어느 정도 눌리길래 이 종목도 여기 와서 들어와서 기다리는구나. 무슨 이슈를 띄울까? 라는 관점으로 이때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다른 종목에 비해 이 기간이 이거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평소 다른 종목보다 조금 오래 기다려서. 근데 결국은 오늘 21%대 급등 나오면서 매수가 실제 공략드린 기준으로 28%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오늘도 이제 새로운 종목 두 종목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네. 정말로 이제 이 기법만 네. 여러 잡단 기법들 너무 많지만 실제 조금 그 종목을 공략하는데 정말 좋은 기법이라고 자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만 조금 기법만 조금 완성
강도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네. 네. 저희가 뭐 특별하게 보조지표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차트, 이 캔들과 거래량, 수급 저희가 이것만 보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종목들을 알려주셨는데 이 종목들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많은 학생분들이 더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수업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탑2 종목, 멘토님의 관심 종목,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 두 개를 노란독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DIT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주고 계십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오셔야지 멘토님이 직접 포착하신 저평가 종목 탑2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걸려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짜 수급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그 멘토님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방송 이외에도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급등하는 종목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수업 시간 이외에 교육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네. 멘토님의 검색식이 너무 궁금해서 방송 보다가 후다닥 들어왔습니다라고 슬랙그릭님이 올려주셨거든요. 네. 다들 이 검색식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여기서 DIT라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검색식 소개 좀 해주세요. 검색식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충분히 이제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모든 종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좋다고 해도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호실적이 나와도 안 오르는 종목은 안 오릅니다. 그 유명한 그 단어 있죠. 선반영이라는 명목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개별 이슈가 있는데도 잘 안 올라. 왜 내 종목은 이렇게 호실성 이슈가 있는데도 안 오르지? 고민하지 마세요. 수급, 주요 수급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올리는 개념. 근데 이 그 검색식을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이 종목의 수급이 일단 들어와 있고 그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 잡히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겁내하시는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뭐 좀비 기업, 적자만 나오는 좀비 기업이라든지 뭐 환기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 동전주라든지 충분히 배제해 놓은 검색식이에요. 이게 국내 증시의 종목이 한 2,700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진짜 어려운데 검색식만 그렇죠. 활용을 해도 굉장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검색식에 보통 종목이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보니까 지난번에도 물어보셔가지고 네. 오늘 일부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개 나왔죠? 오늘은 5개. 네. 좋습니다. 5개 어떨 때는 10개 잡힐 때도 있고 네. 시장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좋습니다. 이게 하루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화끈하게 줄여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아주 손쉽게 발굴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한 수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까지 멘토님의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 3월 또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2월 동안 힘드셨던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하게 종목 상담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수급이 들어가 있는지 수급이 나갔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손실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멘토님 보시면서 이거는 진짜 수급이 나갔으니까 종목을 교체해보세요. 아니면 수급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드리니까요. 함께해보시죠. 종목은 계속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 통해서 저희가 종목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 검색해주시고 들어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차백신 연구소를 통해서는 이거 타이틀 이 루닛과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러한 기존에 올려드린 기사 타이틀과 어느 정도 이런 미묘한 뉘앙스 제가 이거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러한 뭔가 그 호재성 이슈인데 똑같은 호재성 이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작성자 기자분들의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간 게 조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이따 루닛도 기사가 그 당일날 호재성 이슈가 터지면서 무려 29개 매체를 통해서
그 이슈가 좋은 이슈가 떴는데 그게 그냥 팩트 전달에 끝이는 게 아니라서 자의적 해석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차백신 연구소도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추가 시세를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캐치를 앞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칩도 이거는 너무 많이 이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시세가 끝이지 않고 있다는 거. 좋은 이슈가 지금 최근까지 2월 24일까지 뜨고 있고 순차적으로 뜨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실제 공략 드린 종목이에요. 조금 오래되긴 했죠. 11월 16일 날 7,800원 이하로 진입을 했고 고점 기준으로 58% 정도 수익률이 남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 다들 제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머니가 충분히 매수가보다 빼고 갈 수 있다는 거 다들 잘 그러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정답은 없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스마트머니 그 숨은 수급을 제가 이제 포착하고 종목 공략했을 때 그야말로 개미털기 그야말로 조금 더 심약 개미들 떨어뜨리는 과정이 있는 종목들이 그 위에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 종목들이 많이 남았지만 오늘은 제가 중요한 거 이제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셔서 매매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멘토님과 서둘러서 이 올려주신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방법 통해서 들어오시면 아직 종목 접수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우주성이라고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초이스윙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이 권유를 해서 주식을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 비중으로 설인 바이오라는 종목에 38,735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굉장히 손절신기를 놓쳐서 여태까지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포기하신 상태라고 하는데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손절하고 주식을 끊어야 할까요? 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첫 번째 종목부터 2년 가까이 지금 지인의 정보를 듣고 투자를 하셨다가 손실 많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설인바이오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동시에 듣고 바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주봉을 네.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2년 맞으세요. 꽤 오래 이 높은 가격대에서 마음고생이 정말 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을 거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신 베테랑 분들도 이렇게 손실권 큰 종목을 쉽게 쳐내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안타까움을 배제하고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수급 없어요. 최근에 들어와 있는 수급 없다고 보셔도 되고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하방은 조금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차트만 보면 기간 조정은 충분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수급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한번 그런 모습을 보이기로 했는데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바로 눌리는 거 그 이후에 바로 1월 3일 날 1,750원 저점 찍은 것도 보이실 거예요. 이때는 주요한 올리려고 들어온 수급이 아니라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온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수급이 없어요. 이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그리고 주봉상 21선 그리고 뭐 121선, 60주선 이렇게 뚫어올릴 만한 수급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런 종목은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단기 저점 그 직전 저점을 11,75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비중 30-40% 많게는 50%까지는 이 저점 이탈 라인 넘으면 그 손절 과감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단기성으로 매매를 하셔서 근데 경력이 짧으시다고 하시니까 이게 또 이게 결코 단기 매매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매수 타점도 잘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 꼭 고려하면 정말 신경이 쓰이는데 들어오셔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당장은 매매를 조금 쉬시더라도 조금 배우신 다음에 마음을 차분히 하신 다음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차후에도 한번 모멘텀도 찾아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홀딩 의견이고 직전 저점 1,75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어느 정도 손절도 염두에 두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서린바이오 종목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봐드렸고요. 종목이 참 많은데 다음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투하는 무지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현대무벡스입니다. 3,620원에 비중이 너무 많으시네요. 7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밑에 현대무벡스라는 종목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멘토님이 주시는 관심 종목들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만 두고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멘토님, 네. 현대무벡스는 진짜 수급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나갔을까요? 일단 최근에는 네. 그렇게 이제 시세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세를 반전시킬 만한 수급은 보이진 않는데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근데 상하방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그 한 차례 시세 이후에 이때 한 차례 시세 이후에 어느 정도 상하방 제한적인 모습. 하방은 어느 정도 그 잡힌 것으로 보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 어느 정도 호재성 이슈, 뭐 실적 개선이든 어느 정도 이게 개별 이슈든 생성이 되면 그 전에 이제 수급으로 티가 날 거예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매수가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손실권도 아니고 충분히 이 종목이 그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죠. 3,700억 정도 되는데 충분히 하루 이틀 만에도 그 수익권에 갈 수 있는 크기를 갖고 있고 홀딩 의견 드리고 이런 종목도 그냥 무의미하게 바라보실 게 아니라 내 종목이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결국 어떤 그 수급이 어느 정도 동반되면서 어떤 캔들을 보이고 어떻게 이제 주봉상으로도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그럼 일석이조예요. 수익 전환 하시는 것도 목도를 하실 거고 어떤 흐름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손실권에 있는 종목도 아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겠구나 미리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무벡스는 계속 가지고 가보는 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KKK라는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이 포시에스입니다. 매수가가 8,015원, 비중은 30%,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멘토님, 포시에스는 그래도 AI 관련주를 엮이면서 최근에 시세가 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직은 매수가가 좀 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급 들어가 있을까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오, 이 종목은 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한 차례 파동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더 기다리면 그리고 8,050원, 8,150원 그 라인까지 그리고 욕심 내자면 그리고 AI 섹터가 지금 뭐 오늘 어느 정도 눌림이 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쉽게 그칠 섹터 아니라는 거 로봇과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한 차례 상승 뒤에 어느 종목이든 눌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오른 종목이었고 지금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주요한 수급 들어와 있는 것도 지금 그 이후에 캔들이나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권 진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입니다. 네. 포시에스는 아직 진짜 수급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요. 충분히 가져가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진짜 수급이 들어가 있는지 나갔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 상담해보고 있는데요. 종목을 아직 못 올려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입장해 해주셔가지고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종목이 진짜 많은데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스터블루 한번 볼까요? 게임주가 참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빅부자 학생님입니다. 매수가가 3,280원이고 2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멘토님, 네. 미스터블루가 참 안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 학생분 닉네임이 빅부자시거든요. 빅부자요? 빅부자. 아, 빅부자? 네, 큰부자. 부자. 네.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빅부자 좀 대볼 수가 있을까요? 수급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일단 웹툰 미디어 관련해서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이 한 차례 이 종목도 시세가 나왔죠. 네. 시세가 나왔고 이 앞에 보면은 기존에
거래량이 이제 동반되면서 한 차례 단기 보면은 이 저점 1,500원 라인으로만 설정을 해도 그 이후에 3배 이상 갔어요. 그죠? 3배 이상 시세를 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동반되고 있는데 최근에 간헐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 동반되고 있고 주요 입형 라인 481선에서는 여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충분히 이제 올해 업황도 그렇고 컨텐츠 관련해서도 그렇고 웹툰 관련해서도 그렇고 좋은 소식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기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 481선 기준으로 2,780원이거든요. 2,780원 이탈 시는 어느 정도 일정 비중 20, 30% 정도는 아쉬우셔도 손절을 일단 해 놓으시고 그 이후에 추세 상승 잡는 거 보셔서 이 종목으로 욕심 나시면 그 이후에 또 잡으셔도 돼요. 그 이제 이탈하고 손절한 금액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굴려가면서 아까 처음에 서린바이오 이제 말씀드린 뭔가 똑같은 맥락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주식 투자 하자 보면 손절이란 걸 아쉬워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이 되느냐,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자기 이제 계좌 그러니까 손실로 끝나느냐는 천지 차이인데 해보시고 이 이탈 라인 넘으면 과감하게 이탈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종목들 어느 정도 수급 들어와 있고 모멘텀 형성된 종목들로 불리셔서 이 종목으로 다 욕심나시면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규 종목으로 다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탈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이 종목은 2,780원 이탈 시 20, 30%는 비중 더 쉬는 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블루는 2,780원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이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웅진인데요. 학생분의 닉네임이 눈에 띄네요. 계좌 복구님입니다. 웅진이 매수가가 2,280원이고 비중이 20%인데 지금 30% 가까이 손실 중이시라고 하네요. 웅진이 그래도 2월 들어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웅진은 수급 나갔어요, 멘토님? 있습니다. 있어요. 이 종목도 지금 네.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 종목도 기존의 거래량을 77배 상회하는 거래량 터지면서 주의 평소에 역망치 선거 보이실 거예요. 이때부터 수급이 들어와 있고 한 차례 저점 1,300원 부근 라인에 만약에 제가 포착했으면 이때 1,300원 라인에 공략을 했겠죠. 이때 포착됐으니까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60%, 70% 정도는 시세가 나온 이후에 똑같은 패턴이죠. 어느 정도 눌림이 있어요. 계속하는 종목 없고 한 차례 시세 뒤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딱 그 케이스예요. 이 종목도. 그래서 유의미한 수급 다 나간 상황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는 기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되 당연히 이탈 라인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이 종목은 61선 정도 잡아서 1,360원 이탈 시는 일정 비중 축소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웅진까지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여기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물개미 학생님이 숨은 수급을 잘 찾고 싶습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진짜 수급을 찾아서 미리 종목들을 선취매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있는 수업인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숨어있는 수급을 포착해주는 검색식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멘토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 검색식 또 이런 분들 활용해봐야 된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용한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장대가, 거래량 실린 장대 설 때 자꾸 클릭하시는 분들, 따라가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어떤 종목이든 접근하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왜냐하면 한 차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서 장대가 실린 이후에 눌리는 과정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 낮게 잡을 수 있어요. 그 장대 섰을 때 그 위에 매물대 쌓여주는 그 차익 실현 매물, 매물바지 해주는 개인들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검색식은 저희가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에 수업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2교시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